네, 안녕하세요. 원스파입니다. 요즘 파충류신에서 엄청 핫한 크리스티드 게코라는 도마뱀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친구인데요. 먹이를 곤충으로 주지 않아도 되고 부드러운 핸들링 촉감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저도 10대부터 길러봤던 경험으로 몇 년 전부터 또 기르기 시작했는데 좀 예쁜 사육장에 기르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써보다가 저희가 직접 디자인 제조를 해서 상품으로 출시했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사육장인데요. 디자인 모티브는 새장입니다. 사람이 만든 사육장 중에 새장이 좀 지붕 모양으로 특이한데 새 특성상 높이가 높아야 하는 특성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크레도 높은 곳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. 크레가 주로 활동하는 야간에는 사육장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핸들링 할 때도 계속 높은 곳을 기어 올라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. 또 쉬거나 잘 때는 낮은 곳에 은신처에서 자고 그러니까 크레는 옆으로 넓기보다는 높은 사육종을 필요로 하는 거죠. 해당 제품은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현재 디자인 특허 출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네, 한번 디테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문은 이렇게 전면으로 크게 열 수가 있고요. 앞에서 열리게 좀 해놨습니다. 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크레는 앞에서 관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문 열리게 해놨고요. 문 사이즈는 꽤 큽니다. 그리고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잠금 장치로 이렇게 닫아주면은 네, 이렇게 닫고 이렇게 잠고 네, 이렇게 해서 잠글 수 있고요. 잠그면은 절대 크레가 탈출할 염려는 없습니다.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. 여러분, 크레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? 바로 환기입니다. 크레는 보통 벽면에 붙어있는 물을 먹기 때문에 맨날 분무를 해줘야 되는데요. 매일 분무를 하는 상황에서 환기가 잘 안 되면 사육장 내에 균이 번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. 이 사육장은 크고 작은 환기구가 총 68개가 있습니다. 가장 넓은 타공도 3mm 이하이기 때문에 베이비도 탈출 위험은 없고요. 이렇게 바람을 불면은 안에 구조물들이 흔들릴 정도로 환기가 잘 됩니다. 실내에서 분무하고 3, 4시간이면 건조되니까 크레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죠. 네,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는 먹이구 쉼터라는 것을 고정할 수가 있는데요. 크레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인 것이 바로 자율급이에요. 그러니까 슈퍼푸드를 올려놓기만 해도 이제 크레들이 알아서 먹을 수 있게. 근데 그러려면은 크레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제 슈퍼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. 먹이구 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아크릴로 뒤에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크레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놀다 보면은 이 위에서 여기 이제 바로 슈퍼푸드가 있으니까 이 위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데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급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. 여기는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 분무를 할 수 없으니까 물그릇으로 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닥재 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허스크칩 같은 바닥재를 놓거나 혹은 습시그니처도 여기 안에 들어가거든요. 이것저것 놓을 수 있도록 좀 깊이감을 주었고요. 그리고 이 상단에 보시면은 크레가 가장 좋아하는 이 백업. 저희는 이 원목 백업을 제작해서 이렇게 아크릴로 거치해서 이렇게 원목 백업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. 보통 이제 크레가 활동할 때는 보통 이 위에 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. 마찬가지로 이 위에도 공간이 있고 여기도 환기구가 있고 네, 이 사육장의 사이즈는 이제 아성체랑 베이비들을 키울 수 있는 소형 그리고 성체를 키울 수 있는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소형 사이즈도 일반 적재형 케이지보다 넓고요. 이 대형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30에다가 높이가 거의 한 50 정도 되니까 실제로 한 27리터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. 실제로 이렇게 백업하고 그 다음 행잉볼 이런 인공 구조물 같은 거 놓으면은 이제 크레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놀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요새 크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르시고 또 예쁘고 좋은 환경에서 기르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저희 테이블펫에서 만든 아크릴 사육장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 이번 주 주말에 킨텍스에서 하는 희귀동물 박람회에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고요. 또 스마트 스토어에서 테이블펫이라고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 오세요. 네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계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.